배우자가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한 부부 간에는 서로 간의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 것이고 부양 의무가 비단 남편에게만 있다 할 수 없으나 한쪽 배우자에게만 과도한 경제적 책임을 가중하고 본인의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법원도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혼인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 없이 전적으로 아내에게 가족의 부양 의무를 내맡겼고 이혼 소송 중에도 진행 중인 사업이 조만간 성공하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적인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경제적 문제에만 단순히 초점을 맞추는 경우 이혼 사유로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재산 분할 청구도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남편의 외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 파탄 이후에 아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그 유책의 정도는 남편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있어 이혼이 성립될 수 있고 이 자료는 쌍방의 유책 비율 정도를 산정하여 유책성의 큰 쪽이 타방에게 지급하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